악성 코드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타고 이동하는지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인터넷을 통해 악성 코드가 퍼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초창기에는 뭐 디스켓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했지만, 오늘날 악성 코드는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을 그 전에 이제 방금 전까지 확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통해 전파가 되는지 한번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악성 코드 유포. 두 번째는 불법 크랙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 코드 유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피싱 파밍을 통한 악성 코드 유포. 그리고 외부 문서를 통한 매크로를 통한 악성 코드 유포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악성 코드 실제 사례를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악성 코드 유포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코드가 유포된다? 라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죠. 이제 크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워너크라이가 이제 돌면서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악성 코드가 유포된다고, 감염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어도비 플래시 취약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유포가 됐고, 가끔 크롬을 통해서도 이런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어도비 플래시 취약점 조합으로 악성 코드가 유포가 되는 이제 사례가 급증을 하게 됐고요. 요즘 최근에는, 그리고 최근 버전의 프로그램들에서도 이런 취약점들이 계속 꾸준히 등장합니다. 이런 취약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꿋꿋이 취약점들을 사이사이를 잘 흡입해서 익스플로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등장하는 랜섬웨어가 돈이 된다 하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랜섬웨어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많이 전파를 한다. 그래서 이런 앞에 얘기했던 이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랜섬웨어가 많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든 업데이트가 다된 그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취약점이 터지고 막 이러죠. 그래서 뭐 실제 뭐 금융사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도 제가 아는 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랜섬웨어가 걸렸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런 랜섬웨어는 나중에 좀 살펴볼 것 같은데, 랜섬웨어는 이제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워너크라이가 워낙 크게 터져가지고 인질로 잡는 거죠. 뭐 문서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앤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뭐 6개월간 걸쳐서 준비했던 그런 문서들이 다 암호화돼서 쓸수 없게끔 돼버리고, 내일 발표인데 다 암호화되고 대학생들은 막 보고서도 못 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시스템은 있으나 수많은 연금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서 계속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인프런 강의 쪽에 보시면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까지는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는 이제 힙 취약점을 이용한 거고, 힙 취약점. 이게 윈도우 8이나 뭐 8까지는 그래도 할만하고, 10은 조금 올라가고, 11 올라가면서 완전 이게 난이도 급상승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 8, 10, 11 이런 거 이제 우회하려면은 요게 좀 선행이 돼야 좀 쉬울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이제 스택 쪽의 취약점을 다룬 건데, 이건 이제 제가 네, 촬영했던, 제가 처음 촬영했던 온라인 강의인데, 그 열정이 아직도 녹아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보시면 스택 취약점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공부한 다음에 보통 단계를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이거 스택 쪽다 공부하고서 힙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이건 좀 힘드니까 요거 먼저 걸쳐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제 거를 제가 추천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들을 공부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다루지 않고요, 네트워크 트래픽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패키지 왔다 갔다 하는지 정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불법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한 악성 코드 유포입니다. 네, 주요 악성 코드 유포 경로는 이제 웹하드, P2P 프로그램, 그리고 블로그 등을 통해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느냐?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할까요? 불법 크랙 프로그램을 왜 사용하나요? 보통 학생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돈이 문제죠. 돈. 돈이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많으면 사실 웹하드나 P2P 프로그램, 블로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제해서 다 보고, 게임 다 사고, 그럼 됩니다. 그리고 뭐 아이템 뭐 이런 것도, 아이템 같은 것도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핵이라 그러죠? 매크로, 핵이랑 매크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 쪽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왜 사나요? 예, 돈이 없어서, 온라인상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이런 돈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불법 구매해서, 또는 그런 것들을 사서 이제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그런 쪽으로만 사용이 되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이런 이제 악성 코드 제작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심습니다. 악성 코드를 배포할 때, 이런 크랙과 함께, 크랙이 잘 동작하겠죠. 그리고 동영상도 잘 보일 수 있고요. 그런 동영상과 프로그램과 그런 핵 매크로에다가 뭘 같이 심어요? 악성 코드를 같이 심는다. 그럼 이것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인 사용자는 대부분 정상 루트가 아닌 값싸게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디지털 컨텐츠를 얻고자 사용하게 되는데, 이 컨텐츠는 정상 프로그램일 때도 있지만은 악성 코드를 심어두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내가 반받아서 내가 직접 실행하는 꼴이에요. 근데 얘가 악성 코드인지 아니면은 악성 코드가 아닌지를 잘 식별이 안 되죠. 심지어는 배포자가 백신 실시간 감시 기능을 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끄라고 할까요? 백신을 잡으니까 얘가 악성 코드인 걸 아는 거예요. 예, 뭐 트로젠 막 이렇게 등록이 돼 있죠. 트로이 목마인데 얘가 이제 트로젠이란 것은 얘가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얘가 인터넷상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설치하는 애입니다. 물론 이제 다운로드 형식도 있고요.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로드 한 형식도 있고, 이 내부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부에 프로그램을 꺼내놓는 형식이 있고, 어쨌든 트로젠이라는 것은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실제적으로 악성 코드가 동작할 때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뭔가 이 해당 로컬 컴퓨터에다가 깔아놓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트로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백신 실시간 감시 기능까지 꺼버리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알고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제 친구는 이제 뭐 A사에, 유명한 백신 업체 A사에 다니는데, 그 친구는 뭐 있겠지 하면서 P2P 프로그램으로 그냥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더라고요. 그렇구나. 보고서도 그 친구는 이제 워낙 전문가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자신이 안 쓰는데, 뭐그 친구는 알아서 안전하게 쓰는 거죠. 알고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배포되기 쉽기 때문에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사례, 피싱 파밍을 통한 악성 코드 유포입니다. 피싱이나 이제 파밍은 사용자를 속여서 실제 사이트가 아닌 공격자가 임의로 만든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다. 네. 피싱이랑 파밍은 좀 이제 개념이 좀 다른데, 어쨌든 사용자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를 속여서 실제 사이트가 아닌 공격자가 임의로 만든 사이트, 여기로 접속을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사회공학적 기법이다. 그래서 파밍은 뭐 이런 사회공학적 기법까지에 포함이 안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용자를 속이는 거에 속해서 일단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고요. 그래서 공격자 임의로 만든 사이트 사례 1을 보시면은, 사례 2를 보시면은, 사례 3도 이제 하나 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례 1을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이라고 떠 있습니다. 와, 금융감독원 엄청나죠? 느낌이, 이게 연봉이 엄청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둘째 치고. 자, 어쨌든 여기서 뭔가 보안 인증 관련 절차. 예, 아,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왠지 클릭을 해서 뭐 인증을 받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죠. 근데 KB가 여기서는 정상적인 KB가 아닙니다. KB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KB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라인이 나오는데, 그 KB 이제 막 전체 코드, 보안 코드 이런 거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정보를 따는 거예요. 이런 KB나 농협이나 이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제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개인정보를 다 입력해라, 금융정보를 다 입력해라 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신뢰하는 그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입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은행으로 이제 접속해서, 각 은행으로 접속하지만 실제 각 은행은 아니겠죠.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례로는 페이스북의 선정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허위로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 창을 만듭니다. 얘네. 예, 페이스북의 선정적인 동영상. 자, 사례 2 있죠. 보면은 이제 야동이에요, 야동. 야동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여기 클릭을, 이 재생 버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생 버튼 클릭하면은 팝업이 하나 뜹니다. 팝업이 하나 뜨면서 여기서 로그인하라고 떠요. 페이스북 해가지고. 위에 페이스북 해가지고 마치 로그인 다시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허접한데, 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속아요, 사람들이. 생각외로. 순수해서. 자,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다시 합니다. 동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뭐안 나올 수도 있는데, 동영상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딘가로 입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를 통해서 다시 이게 재배포됩니다, 이 동영상이. 이 동영상은 아니고 사진이에요, 사진. 이게 재배포돼요. 이게 또 재배포되면은 또그이 지금 당한 사람의 지인들이 또이 동영상을 보고, 와, 나도 보고 싶다, 그러고 재생 버튼을 또 누르죠. 그럼 그 사람도 이것도 로그인해요. 그럼 그 사람도 지인들에게 또 이렇게 또 전파가 되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요즘에 또 하나 더 등장했어요. 뭐냐? 방문자 추적기. 방문자 추적. 예. 네. 방문자 추적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누구누구가. 뭐 이렇게 나오죠.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러 나와요. 네.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이제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방문자 추적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른 곳에다가 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계정 정보를 이렇게 어느 정도 넘겨주긴 하는데,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페이스북 쪽에서도 아이디 패스워드는 저장하지를 않아요. 패스워드 쪽은 해시라는 것으로 저장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관리자도 페이스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사용자 임의로 입력하는 패스워드를 해시를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해시랑 일치를 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딘가에 입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 페이스북 친구들도 다 방문자 추적 서비스를 한 명씩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한 1, 2개월 전부터 계속 올라오던 건데 최근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개별적인 연락을 취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생각외로 굉장히 쉬운 사례예요. 쉬운 사례. 사람들이 혹해서 진행하기 만드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외부 문서 매크로를 통한 악성 코드 유포입니다. 뭐 요즘은 별로 그럴 일이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메일도 날라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메일 등으로 스팸이 오는 문서들을 보면, 이제 한글 파일, PDF 파일, 엑셀, 워드 파일들은 굉장히 첨부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매크로를 통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매크로가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서는 이제 exe 파일이나 zip 파일만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근데 얘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서 파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서 파일 내부에도 매크로라는 이제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매크로가 실행되면 거의 뭐 코드가 실행되는 거랑 다름이 없어서 exe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내부에 매크로 내부에 인식된, 저장된 그런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DF나 뭐 이런 것들은 취약점을 또 사용해서 악성 코드를 뭐 배포하거나, 안에 맥도 얘도 PDF도 나름의 그런 스크립트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로 유포가 될 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네, 한글이나 이제 PDF의 경우에는 취약점을 줄을 이용하고요. 엑셀이나 워드의 경우에서는 MS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매크로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얘네가 얘네를 사용 안 한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얘네가 얘네를 사용 안 한다는 얘기 아니고,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물론 얘네도 이제 취약점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고, 뭐 PDF나 이런 것도 이제 내부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인프런 강의를 또 소개를 하나 드리면은, 문서형 악성 코드 이해 및 분석 실습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여기는 이제 주로 매크로를, 오피스 매크로, 오피스랑 PDF에 있는 악성 코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본 프로젝트 쪽에서 좀 정리를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과정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지, 이런 이제 오피스나 PDF 문서들을 분석해 보지는 않아요. 뭐 완전 안 분석해 보는 건 아니고 일부 분석해 보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다 분석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고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쪽 분야로, 그러면 이걸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악성 코드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